이런 맹점 때문에 최근에는 간편하게 피부에 콜라겐을 보충해준다는 이너뷰티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건강식품 매장의 인기 코너에는 먹는 콜라겐 제품들을 손님들의 눈에 띄는 곳에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인기가 높은 탓인지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다양한 형태의 콜라겐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먹는 콜라겐이 효과가 있어요? 그거 이쁜지도 드시죠. 잔소리부터 예방에 가셨다고 하세요. 드시면은 굉장히 촉촉해요. 제품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니 기타 가공품으로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심지어 캔디류로 분류된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도 있습니다.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생리활성 2등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생리활성 2등급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 먼저 식약처 홈페이지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등급별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생리활성 2등급은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라고 정의되어 있고 기능성 등급 중 세 번째 해당됩니다. 여러 이제 기능성 중에서 피부 보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능성을 갖다 인정을 해준 겁니다. 주름에 직접적으로 뭐 개선 효과가 있다 이런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피부 보습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뭐 그 결과로서 주름이 이제 뭐 약간 좀 완화됐다거나 뭐 그런 효과들도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식약처가 인정한 것은 콜라겐의 효과가 아닌 보습 효과이고 그것마저도 2등급으로 1등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1등급이라는 것은 인체 실험을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인체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갖다가 위약 대조 연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약을 주고 진짜 식품을 주고 그다음에 가짜 식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차이가 날 때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그러고 그걸 1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2등급은 뭐냐? 인체한테 실험을 했는데 대조군이 없어요. 그래서 먹었더니 좋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먹었더니 좋더라. 이게 2등급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우리가 1등급으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10년 전 콜라겐 제품이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콜라겐 무용론을 주장했던 유태호 박사. 그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을까요? 정말 잘 주면은 2등급, 그게 식약청이 준 거니까 제가 꼭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2등급이 될 테고요. 그거 가지고 무슨 피부 노화를 막는다든지 주름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거를 주장할 수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